나 이거 싫어하는 남자 본 적이 없어. 아니, 남자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거는 자, 긴 머리 연출법 다양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제 헤어스타일이 너무 지겨워가지고요. 좀 머리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호불호없는 헤어스타일이 어떤 거 있는지 좀 추천해주세요. 긴 생머리 좋아해요. 저는 단발이 좋아요. 아니면 전 뱅, 앞머리 뱅이 좋아요. 저는 포니테일이 좋아했을 때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예쁜 애가 앞머리 한 거 좋아해요. 예쁜 애가 포니테일 한 거, 예쁜 애가 귀머리, 예쁜 애가 단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 다 말해줄게. 네. 일단 첫째로 우리가 너무도 알고 있는 긴 생머리에 로망이 있다. 청순 그 자체다. 첫사랑이다 하는 긴 생머리. 자, 긴 생머리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나 지금 긴 생머리지? 근데 이 긴 생머리에서 남자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거는 긴 생머리가 쫙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긴 생머리의 끝에만 웨이브. 나 이거 싫어하는 남자 본 적이 없어. 머릿결은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돼. 자, 나 같은 경우도 머릿결 관리할 때 긴 생머리 하고 싶어도 끝에 잘라. 머릿결이 나쁘면 이게 정말 예쁘지가 않아. 우리가 이제 미용실에서 약 샵에 가서도 이제 좀 뭔가 할 때도 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가 있고 완전 나 오늘 세팅했다 빡세게 이런 게 있잖아. 자연스러운 굵은 웨이브 펌을 다 선호한다. 그리고 긴 생머리에 대한 그 청순한 아련함이 있어.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 긴 생머리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 장점이 뭘 것 같아? 어떤 헤어스타일이든 할 수 있는. 맞아. 너무 중요해. 미란다님 왜 긴 생머리 하세요? 나 시간 되다 보니까 길렀어 보다는 긴 생머리는 내가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똥머리 할 수도 있고 등등등 너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관리가 오히려 더 쉬워. 그러다 보니까 긴 생머리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긴 생머리가 안 어울리거나 정말 답답해 보이면 어떻게 보면 긴 생머리로 청순하거나 뭐 섹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연출하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머리를 달고 다닌 듯한 답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긴 생머리 가진 사람들은 더 여러 변화무쌍을 해야 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영상 촬영하다 보면 생머리도 하고 똥머리도 하고 포니테일도 하고 등등등 많이 연출하잖아.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예시를 들면 장원영 아이브 장원영 보면은 트위티뱅이라 해서 장원영이 여기 이렇게 알지? 이 뿌띠 앞머리처럼 해가지고 여기를 펌해서 사실 붙인 거거든? 야, 내가 샵에서 헤어를 하고 있는데 트위티뱅 하고 시술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이나 봤어. 진짜 인기인가 봐. 좀 귀염감직, 좀 발랄. 여기 딱 붙이니까, 펌에서 이렇게 붙이니까 긴 머리의 진부함을 좀 사라지게 하고 좀 귀엽고 어려 보이고 약간 상큼하고 싱그럽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얼굴에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헤어, 그 다음에 옷차림까지 일치를 하는지를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긴 머리 연출법 다양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뭐예요? 반묶음. 이렇게 반만 묶은 거야. 그럼 여기에 요즘 리본핀이라던가 그냥끈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묶어서 어떤 느낌을 연출해?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고 청순하면서 답답하지 않잖아. 근데 반묶음이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 얼굴이 너무 길거나 하면은 좀 덜 어울려. 자, 앞머리도 앞머리 이렇게 내리냐 아니면 이렇게 올리냐에 따라서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 그것도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로우번이라 해서 요즘 어떻게 묶어? 아래로. 자, 아래로 제가 묶어보겠습니다. 아래 쉽게 말해서 똥머리처럼. 자, 로우번이라서 이렇게 아래로 묶으면 좀 참하고 고급스럽고 좀 뭔가 단정하고 이런 느낌을 주고. 그 요즘은 닭벼슬 머리라고 해서 최근에 제니, 그 다음에 뭐 야옹이 그 머리 이렇게 해서 로우번데 약간 올리고 닭벼슬처럼 머리 나오게. 그 머리에 따라서 연출 이미지가 다 달라. 다 어떤 머리가 가능해? 긴 머리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포니테일 이렇게 해서 어떤 느낌? 포니테일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좋은지를 말해줄게. 뭐가 좋아? 목선이 드러나서 사람이 좀 시원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내가 사실은 머리를 푸는 것보다 이렇게 포니테일이나 묶는 거 더 선호하잖아. 이게 왜 좋냐면 일단 목선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름이잖아. 여름철에 되게 시원해. 시원하고 일단 포니테일 하면은 밝고 경쾌한 느낌 있어. 어려 보이고 약간 이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뭐야? 똥머리가 또 대세야.
정말 제니가 똥머리가 너무 귀엽지. 네. 뭐 만두 같다 그러고 막 이렇게 제니가 물론 푼기 인생머리도 있는데 제니는 머리를 얼굴 자체가 작고 굉장히 계란형으로 예쁘게 생기기 때문에 머리를 자유자재로 다 할 수 있으려고 일부러 긴 머리를 유지하는 것 같아. 한번 똥머리 해볼게요. 똥머리라면은 전체 머리를 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저도 사실 똥머리를 굉장히 즐겨 하는데 여러분 제가 끊없이 똥머리 하는 모습을 한 개 정도만 하는 법을 좀 노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머리를 돌려. 이렇게 넣어서 한 이 정도? 자, 똥머리의 핵심을 제가 말해드릴게요. 똥머리는 그 연예인들도 보면 알겠지만 똥머리를 하고 나서 여기 이 잔머리 제니 잔머리라고 하지만 옛날부터 연예인들은 여기 잔머리 수술도 많이 해. 여기 사실 실제 성형외과 가면은 여기 잔머리 푸실푸실하게 나는 게 너무 귀엽다 해서 예전에 우리가 자 어릴 때 모를 때는 여기 뽑는다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 자연스럽게 목선 드러나고 사실 똥머리 하면은 얼굴을 깐 것 같지만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다만 얼굴이 너무 넉대대하거나 이마 라인이 좀 별로인 사람들은 추천 안 해. 그래서 이거는 너무 여기를 쨍기거나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똥머리로 유지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잔머리도 나오게끔.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이렇게 묶고 나서 여기 이렇게 막 비벼. 그럼 이렇게 막 알아서 좀 삐져 나오게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나는 솔로에서도 요즘 뭐라 했어 어떤 남성분이 최근에 옥순? 똥머리 하셨는데 요즘 옥순님이랑 나랑 닮았다는 댓글이 많은데 댓글이 정말 손쉽게 달렸어요. 그러니 닮았니? 뭐 얼굴형이랑 눈매가 똑같다 이러면서 닮았다고 하는데 뭐 저랑 친인척 관계는 아니고 남자들 중에서 의외로 묶고 이렇게 포니테일하고 여기 머리띠 하는 거에 꽂힌 남자들 많아. 예전에 그 나는 솔로에서 또 어떤 한 분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머리띠 하는 여자가 이상하게 그게 되게 꽂힌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연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또 여기서 머리띠라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머리띠를 했어요. 또 느낌이 달라. 또 느낌이 이렇게 달라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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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새침해 보일 수도 있고 좀 귀엽게 보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연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머리가 심심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긴 생머리들은. 그래서 사실은 긴 생머리의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면 사실 아이돌 다 빼고 난 전지현. 전지현은 뭐 지금도 최고잖아. 전지현이 처음 데뷔한 10대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항상 긴 생머리. 뭐 최근에 잠깐 단발하기도 했지만 그게 딱 그 꽂히는 전형적인 모습. 많은 남자들이 전지현은 다 좋아라 하지. 이상형이고. 근데 그 전지현님 보면 귀여움보다는 주로 청순함. 내추럴. 이거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 내가 안 하잖아. 물론 박완규님이나 김종선님이나 있지. 긴 생머리. 있지. 머릿결 더 좋아. 여자들보다 더 좋아. 대부분 남자들은 짧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늘 말하지. 남자들이 없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더 여성적. 그럼 완전 여성적이지. 그리고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여자 머리에 대한 로망이 있어. 머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여자들은 정말 이렇게 흐르르 머릿결 이런 느낌. 이제 긴 머리 끝. 연출할 수 있는 것 끝. 그 다음에 이제 단발자들은 단발의 어떤 똑단발의 섹시함 플러스 블링블링 귀여움을 추구하는데 단발을 하자마자 막 너무 잘 어울린다 했던 사람이 고준이야. 고준이는 내가 봐도 긴 머리일 때도 있고 짧은 머리일 때도 있는데 단발이 너무 예뻐. 그리고 뭐 정연, 트와이스 정연이라던가 그리고 아이유님도 한창 긴 머리도 했지만 머리 짧았을 때도 너무 예뻤는데 그 왜 그런 거 있어. 정말 예쁜 사람은 뭘 하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예시 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단발은 주로 어떻게 연출하냐면 핀. 핀 있지. 요즘은 미우미우 같은 데서 아니면 프라다에서 이쁜 핀들 있잖아. 좀 고가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핀으로 일부러 연출하기도 하고 단발이지만 러블리하게 표현하려고 웨이브를 굵게 넣기도 해. 앞머리가 이뻐고 또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지. 앞머리 있으면 무조건 뭐야. 일단 얼굴 작아 보이고 얼굴 뭐 쬐끔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귀여워 보이고 어려 보이고 마이너스 5살 막 다 얘기하잖아. 송혜교가 옛날에 그 사실아 그들이 사는 세상? 네. 그거 옛날 드라마인데 그거 나왔을 때 단발 뱅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송혜교 이즈 먼들이잖아.
긴 생머리도 예쁘고 붓고도 예쁘고 다 이쁘잖아. 근데 그 머리 했을 때 너무 이뻐서 이 단발병이 다 도졌었는데 이 뱅을 하면은 여기가 또 간지럽거나 이러면 또 못하지. 그래서 이 뱅은 더 관리가 빡세. 우리 여자들은 공감할 것 같은데 여자 화장실 가잖아. 남자들 이거 처음 듣는 경악할 것 같은데 여자들이 앞머리는 뭐야? 잘 기름지잖아. 그러니까 앞머리만 빨고 있는 경우. 그, 내 얼굴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없지만, 그 머리에 비슷한 연예인을 따라서 벤치마킹 하는 게 제일 베리굿. 왜냐면 연예인들은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연예인들은 최고의 샵을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 늘 말해. 내 얼굴이 누구랑 닮았다라고 하면, 그 여자의, 보통은 이 골격이나, 아니면 눈매 이런 것들이 닮았을 확률이 높거든? 그러면 그 똑같은 연예인 있지. 나랑 생김새가 내가 봤을 때 일치하지 않더라도 만인이 얘기하면 비슷한 거거든. 그때 한 명씩은 있잖아. 그러면 그 연예인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어떤 머리 스타일 하고 다니는지를 그대로 따라해야 돼. 왜냐면 대부분 이거는 실패할 리가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지하철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가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여자들 헤어를 많이 보잖아. 의외로 머릿결 자체에서 머릿결 큐티클 관리도 안 돼 있고, 그지? 그리고 여자 탈모도 너무 많아. 사실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서 있으면 여자들 휑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거기에다가 염색한 친구들은 그치 뿌염이 안 된 경우 되게 많고 이러면 다 소용없어. 머리 헤어스타일 아무리 예뻐도 안 예뻐. 여자의 귀티 고급스러움은 항상 무는데 그거를 정말 끝장 보는 데는 결과적으로는 헤어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목욕탕 같은 데서 인기 많은 할머니들 보면 머리가 풍성해. 풍성하고 고급지고 탄력있어. 탁탁. 그리고 우리 샴푸 광고 같은 데 보면 뭐야. 굵은 웨이브처럼 텅! 텅! 탄력있는 거 항상 하지. 그리고 항상 샴푸 광고 보면 뭐야. 칼 단발이 탁탁탁탁 머릿결에 착착착착 흔들리는 거 나오지. 그리고 또 뭐야. 긴 생머리 슈럭슈럭 이렇게 떨어지지. 제일 중요하다.